2차 세계대전 당시 무려 독일군 병사 309명 처격. 도대체 이거 무슨 암호지? 태평양, 일본? 항복?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항복했다는 암호를 해독했습니다. 적군을 저격하고 전쟁 암호를 해독한 사람들. 누구냐면. 전설적인 저격수 루드밀라 파블리첸코. 2차 세계대전 당시 암호 해독자. 전부 전쟁 때 큰 업적을 남긴 여성들. 그런데 대한민국에도 최초라는 타이틀을 만들고 지켜온 여군들이 있습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사나이의 대명사답게 해병대는 독특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요. 몇 기라고? 1077기입니다. 1077기. 나 해병대 사기야. 1950년 8월 24일. 당시 19살 초등학교 교사였던 강길화 할머니. 해병 소진 명령을 받고 126명의 여교사, 학생들과 신병 교육을 수료하고 그중 신한 명은 귀가 조치된 가운데 저 해병대 사기 강규라는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여성 해병대로서 전황 홍보와 선무 공작 등 해병대 사기로서 전선을 맡았던 제주 여인들. 강인한 그들의 해병 호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입김을 내뿜지 않으려고 입안에 차가운 눈을 채웠던 심호해위에 100%에 가까운 명중률을 자랑했던 바실리 자이체프, 악마라는 별명으로 현상금까지 걸렸던 크리스 카일. 그녀의 정체는 바로 이름, 나이, 얼굴, 그 어떤 것도 공개가 불가. 대한민국에도 최초의 여성 저격수가 탄생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사격선수로 활동한 그녀는 어느새 19년 차 베테랑 총잡이, 내복은 기본, 7kg 저격소총을 들고 표적까지 침투하는 고강도의 체력훈련, 미세한 온도, 습도까지 계산하는 전문 과정을 여군 최초로 참여해 1등으로 수료한 아카나 중사. 저희처럼 실제 남군들하고 훈련하고 진짜 똑같이 하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있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군인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대한 상륙함, 그리고 거친 물살, 그리고 흰색 세일러 정복이 상징인 해군. 1945년 창설되어 오브 더 맨, 바이 더 맨, 포 더 맨, 온리 남성 위주의 체제를 유지한 대한민국 해군. 2020년 그 벽이 다시 한번 무너집니다. 이미 1999년 해군사관학교 57기 여생도 21명이 입교하면서 금녀의 벽을 허문 해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바로 대한민국 최초 1호 여성 상륙 함장이 탄생했다는 말씀. 그녀를 대표하는 타이틀은 바로 최초. 최초 여성 1급 함정 전투정보관, 최초 여성 해상 지휘관, 최초 여성 상륙 함장까지. 2600톤급 상륙함인 성인봉함은 상륙작전 때 해외 파병이나 인도 지원, 재난구조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군함을 타고 5대양을 누비며 국제평화를 꿈꾸는 함장님의 해군 짬바. 굿! 올해 1월 12,000명을 돌파한 대한민국 여군. 지난 70년보다 더 높이, 그리고 더 넓게 대한민국 육해공을 책임지는 여군을 응원합니다. 지식!